아, 네, 반갑습니다. 행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보울님이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화 마스터 큐가 잡힌 모습이고요. 이번 판의 빌드는 1코어 요무, 2코어 원앤나, 3코어 멜모, 4코어 스릴다, 그리고 다수의 핑화, 그다음 선제 공격 눈을 들어줬습니다. 키아나 정글을 할 때는 보다시피 탑 인베 방어, 그리고 이쪽 방어, 그 다음에 바루스가 있는 저 위치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아나 정글을 할때 가장 취약한 구간, 다음 버프를 먹을 텐데요. 그래서 랭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와드를 저기다 박았고, 때마침 랭가가 왔습니다. 하지만 잭스가 저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테를 탔고, 저는 자신있게 들어가는데 랭가 점프거리는 주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점프거리가 나왔고,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가서 부시큐를 깔았지만 랭가 이에는 시야 감지 기능이 있어서 죽어버린 미스. 하지만 이러면은 이러시에다가 보사 그리고 잭스한테 쌍버프를 줬기 때문에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면이었고요. 집을 갔다 온 다음에 적팀 바텀이 집타임을 잡아서 그것을 근거로 용을 칩니다. 그 다음 전령이 나왔는데 보다시피 바텀에 지금 이벤트가 터졌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또 전령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용이나 전령을 둘다 먹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바텀에서 손해를 봐도 제가 충분히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 이제 전령을 먹고 윗캠프를 돌고 있는데 트페가 탑에 공을 씁니다. 그리고 랭가도 탑에 보이죠. 잔나도 보였어요, 심지어. 이러면은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당장 미드로 뛰어가서 전령을 푸는 겁니다. 미드 타워 그리고 미드 1차 타워는 롤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부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장 부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게임 이길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를 타고 난리를 치는 건데, 이미 미드 타워 체력은 깔 만큼 까서 그냥 빠지기만 하면 이득이에요. 하지만 이득이 들어갔고, 그러면 교전 상황이 열렸죠. 근데 보면은 안될것 같아서 제가 버립니다. 근데 라칸이 기가 막힌 4인 W를 박아서 이렇게 제가 더블킬을 하면서 교전이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랭가가 또 바텀에 회방을 놓고 있는데 여기서 바루스가 실수를 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 쟤 뭐하냐? 이게 아니라 너무 미안한 거야, 그냥. 바텀에 자꾸 랭가가 찾아와서 회방을 놓고 바루스는 손해만 보고 있는데 우리 팀 정글 뭐하냐? 이말 저절로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바루스를 위해서라도 이번 판은 이기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은 용 타임인데 라칸이 피가 갈려서 시야는 먹을 수 없고 용을 주었어야 되는 상황이 이래리 물렸고, 사실 버리는 게 맞는데 잭스가 여기서 테를 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전 참여를 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스페 마무리하려 하는데 잔나 배리어 때문에 마무리도 못하고 괴멸. 그냥 게임이 끝났다고 할수 있죠. 여기서 이기는 경우의 수, 이거는 닥터 스트레인지 코로노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한 100만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지 10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니 그 정도야, 진짜 못 이겨 물리적으로. 이거 똑같은 장면 아닙니다. 이래리 여기서 또 물려서 죽어버려요. 이제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 심적으로 이제 무너진 상황이고요. 아, 베이가 개 짜증나라고 하지만 저희 팀은 이렐리아 때문에 막 매우 짜증이 나 있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 원부울 잭스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답을 하는 모습이고요. 깔끔했죠. 인정? 이 장면으로 매우 암울했던 분위기에 조금이나마 화색이 돋았고요. 다행이라고 볼수 있죠. 라인전이 끝난 시점부터는 지금 장면처럼 서폿이랑 정글이 시야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장면이고, 라칸이 시야를 먹다가 물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빨아내면서 패를 오히려 역으로 자르게 되는 그런 성과가 나왔는데요. 실상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플레이긴 해. 물론 이번 판만 보면은 성공한 게 맞겠지. 하지만 이번 판만 볼게 아니라 본인의 롤 실력만 보자면은 라칸이 시야 먹는 걸 말렸어야 돼. 근데 제가 안 좋다고 말하지만 이런 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되는 각이 넓어지긴 하거든. 뭔 말인지 아시나요? 이런 걸 해봄으로써 그 본인이 볼수 있는 각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둘다 좋다. 성공만 하면 그만이긴 해. 제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재화
미드 1차 타워를 지키는 장면인데요. 이라고 표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미드 1차 타워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걸 보여주려고 죽은 겁니다 라고 할 뻔. 그 다음 장면인데요. 지금 용이 살아있죠. 하지만 불리한 팀은 선택권이 없어요. 용이 나오면 탑에서 해야 되고 전령이 나오면 바텀에서 해야 돼, 불리한 팀은. 그래서 지금 탑에 와서 가렌을 속이고 타워를 미는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렌을 못 잡지 않고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적팀은 용을 먹었고 이제 전령이 탑이 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커버를 오겠죠. 이게 불리한 팀이 이득을 보는 방법입니다. 반대쪽에서 하는 거야. 아무 인원 배분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워 두 개를 밀어버리고 용은 뺏겼지만 이득을 봤어요. 말썽꾸러기 이렐리아가 테를 이상한 곳에 타서 먼저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깊게 있던 잭스도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는 게 맞는데 도움핑이 찍혀. 누가? 이렐리아가 찍은 겁니다 저거. 아니 죽어있으면 카만이라도 있지. 그렇게 던지고 도움핑까지 찍어서 우리 팀을 다 죽여버리냐. 네, 어쨌든 이건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 여기서 바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 봐봐, GG 나오고 서렌트표 나오잖아. 하지만 희한하? 이걸 역전할 수 있다. 왜? 바론 둥지의 신이니까. 블루를 먹고 시야를 최대한 피해서 없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겁니다. 신중하게 넘어야 돼, 보일 수도 있거든. 이렇게 부시로 바로 넘어가지고 렌즈를 켜고 시야가 없는 걸 체크한 다음에 핑화를 딱 박아요. 5000. 키아나의 강타 궁 데미지는 3000일 때면 충분히 스틸을 합니다. 이제 보시죠. 여기서 이렐리아가 합류를 하고 이렇게 특패까지 마무리를 하는. 역시 바론 둥지의 신이다. 바론 앞에서는 키아나만 챔프가 없다 이거야. 여기서 한 번 더 침울해진 분위기를 바론으로 역전을 시키죠. 아니 이 정도면 분위기 메이커지. 분위기 안 좋을 때마다 띄워주잖아. 그 다음 미드타워를 밀어주러 도와주러 갑니다. 원래 처음부터 갔어야 됐는데 원래 이렇게 딱 잘하는 거 하면은 뽕에 취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미드타워를 밀었습니다. 제 돈이 보이시나요? 2400원. 저는 집을 안 간 지 오래됐거든요. 아까 레드 교전에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돈이 없어요. 왜? 와이? 얘네들은 그냥 죽었다가 태어났는데 바로 입에 들어온 거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턴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트페가 궁을 타서 왔고 라칸이 죽습니다. 네, 이거는 제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게 맞아요. 더 쓰면 안 됐나 봐. 근데 그렇다고 제가 죽긴 좀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우리 팀 도구는 너네가 가져가라. 아, 그런 방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구가 아니라 서포터. 아니 이렐리아 이놈이 진짜 또 잘립니다 탑에서.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럼 저는 분위기 메이커가 맞는데 아니 저놈은 그냥 분위기 디스트로이어야. 분위기가 살짝만 뜨잖아? 이길 것 같잖아? 그럼 파괴해가지고 어떻게든 지는 분위기를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이 기계 아시나요? 저는 딱 이 기계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딱 분위기를 올리면 분위기를 이렇게 꺼버리는. 어쨌든 적팀 인원의 반대쪽인 바텀에 와서 이득을 챙기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걸리고 만년설이 걸리고 골카 걸리고 저 맞고 이걸 살았다 이 말이야. 근데 특패 골카 만년설이 베이가 2 제가 전부 다 뺐죠. 그리고 심지어 살았어. 이러면 게임은 이겼죠 딱 봐도. 왜냐면 적팀이 CC기를 저한테 다 부어버린 순간 적팀은 이제 CC기가 없는 상태로 잭스한테 뚜띠 맞을 일만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용은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피가 이 정도 남아있는 키아나 정글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을 갔다가 탑쪽. 왜냐하면 바텀 억제기를 깼기 때문에 탑쪽에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죠 저희 팀은. 근데 라칸이 시야 먹다가 랭가한테 또 물린 상황이고 랭가를 마무리하려고 궁을 썼는데 아니 생각보다 바루스가 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전 길게 할까 여기서 그만둘까 선택권이 있는데
그만두는 게 좋아 보여서 이제 다시 131 옛날부터 롤의 공룰 운영이죠. 131로 돌립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미 게임 끝난 거긴 해. 운영이고 사시고. 그리고 테리 없는 가렌이랑 정글이 죽었기 때문에 바론 버스트에서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 집을 갔다가 이제 마지막 미드 교전 이를리아가 이니시를 걸어서 이렇게 대충 싸웠지만 잘한 것도 없지만 그 전에 잘한 게 많기 때문에 이긴 거지. 이건 절대 버스가 아니다. 키아나 캐리다. 네, 어쨌든 이번 판은 그 웃긴 영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강의 영상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했고, 네, 이상 행우였고요.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